새정치는 국민을 두려워하고 약속은 반드시 실천하는 정치입니다. 이 새로운 봄날에 변화와 개혁의 새 기운을 국민에게 선사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창당 선언이 박근혜 정부 1년에 실망한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일 수 있기를 간절하게 희망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뉴스는 새정치민주연합 오늘 당명을 공개했습니다. 오늘 창당 발기인대회도 했고 당명도 공개를 새로 했는데 네. 오늘 분위기 어땠습니까? 되게 뭐 이런 뭐 당대회 같은 게 열리면 일종의 당대회죠. 이제 당대회 네. 열리면 좀 연단이 있고 네. 또 밑에 지지자나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같은 똑같은 높이에서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원형으로 둘러앉아서 이렇게 진행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좀 소통하겠다. 네. 제대로 소통하고 또 통합하는 새 정치를 하겠다. 뭐 이런 의미에 지금 화면이 나오는데요. 저렇게 어떤 특별히 높낮이가 없는 네. 같은 위치에서 했다. 뭐 이런 어떤 형식에도 상당히 예를 좀 관심을 갖고 배치를 한 것 같아요. 그 당명에 민주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 말도 많았잖아요. 네. 이제 새정치 민주연합으로 됐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새정치 국민연합이 그렇죠. 이렇게 그런 거잖아요. 얘기들이 많이 돌았죠. 네, 그런데 이렇게 이름이 결정된 이유가 뭔가요? 아마 이제 안철수 의원 쪽에서는 새정치 국민연합 이걸 선호했죠. 그리고 특히 당이라는 단어가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무슨 당 이런 당이라는 단어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주장했고요. 그래서 새정치 국민연합 이걸 내놓고 굉장히 이제 밀어붙였는데 소위 민주당 쪽에서는 우리가 당이라든지 이런 건 빼도 좋은데. 민주라는 말은 절대 빠지면 안 된다. 소위 그 정통 야당, 과거부터 있었던 그 민주당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정통 야당의 맥을 우리가 잊고 있기 때문에 그 정통성까지 버릴 수 없다. 그래서 민주란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네. 새정치 민주연합 이렇게 결정이 됐다고 그러죠. 그 결정은 언제 오늘 당명을 발표하면서 당의 로고하고 당을 상징하는 색깔도 함께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그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그걸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게 네. 얼마 전까지의 민주당이 쓰던 그 파란색이죠. 이게 민주당 얘기로는 태극파랑이라고 태극파랑, 하더라고요. 네. 태극파랑. 그리고 이전까지의 안철수 신당에서의 썼던 하늘색 파랑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개가 합쳐졌죠. 이렇게 민주당하고 그 안철수 신당의 새정치연합이 통합을 했는데 그래서 새정치 민주연합이 나왔는데 색깔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 색깔을 오늘 그 새정치 민주연합 측에서 얘기를 했는데 바다 파랑색이라고 아 알고 계시네요. 둘을 합쳐서 뭐 예. 색깔이 좀 섞은 것 같죠 보면. 예. 뭐 비가 오든 뭐든 해가지고 네. 모든 게 바다로 이제 흘러 들어가서 통합이 되는데 그거를 상징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근데 또 하나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당명에서 보면 민주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국민을 집어넣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렇게 약간 좀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 바깥에서 이렇게 보는 모습 이런 데 보면 약간 좀 주관이 흔들리는 것 같다 이런 지적들도 좀 있었는데요. 네. 그 새정치 국민연합으로 하자. 네. 그러다가 이제 새정치 민주당에서는 새정치 민주당으로 하자. 네. 이제 그렇게 이제 논란이 됐었는데 새정치민주당이라는 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가보니까 그 당이 있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새정치민주당은 못 쓰고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이제 쓰게 됐는데 그런 또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정통야당으로서 민주라는 표현을 이제 뺄 수가 없었고. 네. 근데, 안철수, 입장에서는 민주라는 말을 빼야 네. 이제 기선을 잡고 이제 네. 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예. 글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앞으로 이제 얼마나 이제 정강 정책을 잘 다듬고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당의 승패가 갈리겠죠. 네. 오늘 어떻게 보면은 양 당이 새로운 당으로 만드는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결혼식 같은 날 아닙니까? 근데 이 결혼식 전에 민주당 내부에서 의총에서 뭔가 말싸움이 벌어졌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오늘 그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조경태 최고위원이죠. 조경태 최고위원은. 조경태 최고위원은. 예.
비노 진영으로 분류가 되죠? 비노 진영으로 분류가 되지만 원래는 친노였죠. 아, 예. 친노였고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국회의원을 하시는데 이제 조경태 의원은 이제 체계위원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바른 소리를 많이 했어요. 이제 그 민주당 안에서 이제 노무현 친노지만 지금은 비노 상태고 어떻게 보면 친노를 극복한 정치인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도 하는 걸 보면 민주당 내에서 이제 소수의 목소리를 많이 냈고 비판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그 인터뷰에서 어떻게 했냐면 최근에 인터뷰에서 그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파는 세력과 소위 네. 이석기 사건의 소극적인 그런 당내 세력들 네.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는 같이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매, 노, 종북. 종북 세력이요. 예, 그렇습니다. 예. 누굴 지칭하는 걸까요? 아, 이건 이제 뭐, 여러 이제 민주당의 이제 그, 노무현의 정신을 팔아먹는 예.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김상희 의원이 또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오늘. 근데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느냐. 당 하합을 위해서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신당 발기인 명단에서 빠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경태 의원은 다시 아니 내가 100분이고 10분이고 내 토론하겠다. 이제 뭐가 이제 과연 이제 새정치의 네. 이념이냐. 그러면서 네. 이제 상당히 격론을 벌였는데 그 윤석규 팀장이 있습니다. 이제 새정치 네. 쪽이 이제 시작하는 분인데 이제 그분도 이제 그 윤석규 팀장도 조경태 의원한테 빠져라. 네. 들어오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당내에서 지금 상당히 그 문제를 놓고 좀 치열하게 논란이 오는 그런 오가는 그런 국면입니다. 방금 말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오늘 저희가 그 준비를 했는데 이 발언을 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그 조경태 최고위원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이석기 네. 사건의 소극적인 그런 세력에 대해서는 같이 갈 수 없다. 이제 네. 새정치를 한다는 게 어떻게 이런 이제 이제 좌파 중에서 이제 완전히 이거는 통진당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네. 통진당 얘기에 동조하는 그에 대해서 비판적이지 못한 세력들을 지칭을 하는 거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원래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이라는 게 상당히 좀 굴절됐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 원래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이라는 게 국민 통합과 여러 가지의 네. 어떤 정치 이념이 많았는데 그 노무현 대통령을 비난하고 오히려 네. 팔아먹는 네. 그런 세력들하고는 새정치 같이 못한다.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윤석규 팀장도 이제 조경태 최고위원을 많이 비판을 했고 네. 이제 김상희 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뭐 발기 명단에서 빠지라 그랬는데 좀 당내에서 많았습니다. 정청래 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은 조금 더 격한 발언을 좀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 조경태 최고위원의 발언이 네. 자신을 겨냥한 것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네. 이제 금방 뜨지 마라 뭐 이렇게 했는데 참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는 상당히 좀 두고 봐야 될 그런 상황 같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 제일 신경이 쓰이는 곳은 사실 새누리당일 것 같습니다. 오늘 새누리당 그 창당 발기인대회하고 당명 발표한 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내놨습니까? 새누리당은 이제 짝퉁연대다 이렇게 비난했어요. 짝퉁연대요? 짝퉁 왜 짝퉁이냐? 그러니까 예. 이제 1997년에 예. 그러니까 그 DJP 연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집권을 했는데 소위 당시 이제 새정치 국민회의의 김대중 후보 그다음에 자유민주연합의 JP, 네. 김종필, 예. 당시 총재죠. 그러니까 저희 DJP 연대를 뻔딴 거 아니냐. 이름이 좀 비슷하죠. 새정치 국민회의, 또 자유민주연합. 그러니까 네. 새정치 앞에 거하고 자유민주연합의 뒤에 민주연합. 그래서 이 두 개 합친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네. 짝퉁연대라고 비난했죠. 그래서 이제 삼김시대 유산이고 네. 이런 것들 선거연대 같은 이걸 베꼈다 그랬는데 근데 이건 뭐 비난한 건 좋은데 사실 DJP 연대는 또 집권에 성공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약간 그 비판의 이 화살이 정확하게 가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 생각에는. 자, 그런데 6.4 지방선거에서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공천, 기초 그 선거구에 나올 그 후보들 공천하지 않겠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투표용지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달라지는 투표용지가 오히려 새정치민주연합한테는 굉장히 불리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이게 어떤 네. 내용인가요? 불리해질 수 있죠. 왜냐하면은 이제 이 지방선거가 전국 동시선거이기 때문에 네. 이 기호를 부여하게 됩니다. 소위 이제 원내 의석이 있는 정당, 네. 소위 현재 세 개죠. 그러니까 새누리당을 준비했는데요. 네, 현재 원내 의석이 있는 이제 정당이 이제 새누리당, 네. 민주당, 통합진보당, 정의당 뭐 이렇게 있는데 네. 그래서 선거관에서 이제 기호를 고유 기호를 이제 부여합니다. 새누리당은 1번, 민주당은 2번,
뭐 통합진보당 3번, 그다음에 뭐 정의당 4번 이렇게 부여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 공천을 했다면 이런 투표 용지를 유권자들이 받았을 텐데 이제 공천보다 창당이 돼야 되죠. 창당이 돼서 예. 이제 정식으로 선관위 등록이 되고 네. 또 공천을 하게 되면 2번을 예. 받게 되는 거죠. 소위. 근데 지금 안 그렇죠. 하기 때문에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예. 이전까지는 이랬거든요. 이제 그래서 예. 기초단체장선 예를 들어서 뭐 종로구청장 선거에 예. 이제 그 그래서 공천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제 기초단체장이니까 예. 그러면 이제 새누리당 후보가 1번을 부여받는 거죠. 네. 그리고 2번 후보가 이제 없게 되는 거죠,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2번 뭐 민주당 해놓고 비워놨었어요. 네. 비워놓고 3번 이렇게 통합정당 갔었는데 이번 선거부터는 이제 헷갈리니까 네. 옛날에 이제 비워놨어도 막 투표를 했어요, 사람들이. 아. 투표해가지고 무효표가 나오고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아예 칸을 없애버리고 1번, 3번, 4번 이렇게 가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새정치 민주연합 후보는 그래서 이제 무소속으로 나와야 되니까 무소속으로 나오게 되고 무소속 후보들끼리 소위 이제 추첨을 해서 번호가 이제 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5번, 6번, 7번, 8번 뭐 이런 대로 가겠죠 번호가.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과거에 뭐 민주당이라든지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하는 그 지지자들이 헷갈려서 두 번째 아니야? 그러고서 뭐 3번을 찍을 수도 있는 거고요. 통합진보다 네. 찍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 나머지 무소속으로 쭉 돼 있기 때문에 누가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지 모르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사표가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공천을 거죠. 한다면 2번 어딘가에 있어야 그렇죠. 될 후보들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 2번을 그렇죠. 부여받기 때문에 근데 전부 다 지지자들이 2번을 찍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밑에 어딘가에 그렇죠. 이제 네, 뭐 섞여 예. 아래 막 섞여 있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돼 있고 누군지 어떤 정확하게 알기 전에는 알고 가기 전에는 뭐 헷갈린다는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을 창당을 하더라도 네. 이제 여기서 이제 공천 안 하겠다 했기 네. 때문에 2번을 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밑으로 이제 무소속으로 가는 거고. 네. 근데 유권자 입장에서는 뭐 이 사람이 새정치민주연합인지 네. 아니면 어떤 무소속인지 네. 뭐 도대체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특히나 이제 지방선거를 하게 되면 유권자들이 투표용지 7장을 받게 되거든요. 네. 광역단체장, 그다음에 기초단체장, 그다음에 광역의원, 그다음에 기초의원, 그리고 비례대표가 또 따로 있고, 그다음에 교육감 선거까지 7장을 받게 되는데 더 헷갈릴 가능성이 높게 되죠. 네. 투표용지 받아볼 때마다 뭐 번호나 뭐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투표할 때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 창당 발기인대회를 했고 당명을 공개를 했습니다. 굉장히 경사스러운 날인데 그 전에 있었던 민주당 의총 내용을 의총 소식을 보면은 아직까지 당내 갈등이라든지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